안녕하세요. 비링스 뷰티 채널의 수쌤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루틴 영상으로 찾아왔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편식할 수 있는 동작들도 사이사이 끼워 넣었으니까 끝까지 집중해주시고, 오늘은 베이직바, 티칭밴드, 그리고 핑크토핑으로 마무리로 마사지까지 해줄 거니까 지금 바로 종아리 마사지부터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베이직바 가로 두시고, 자, 천천히 종아리 앞쪽에 대주실 건데, 이 무릎뼈에 바로 대주시면 아플 수 있으니까 무릎뼈보다 좀 더 아래 종아리 딱 시작하는 부분에 딱 대주실게요. 자, 그 상태에서 이 종아리 앞부분은 풀어줄 일이 거의 없죠. 또 혼자 풀기도 힘든 부위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같이 해볼 건데, 자, 이 상태에서 양손 깍지 끼고 팔은 매트에 내려놔 주시고, 자, 그 상태에서 시선은 바닥 바라봐 주시고 그냥 지그시 누르고만 있을게요. 처음에는 누르고만 있다가, 자, 이따가 같이 좀 어느 정도 풀린 것 같으면 천천히 움직여 볼게요. 자, 10초 유지. 하나, 둘, 셋, 몸에 힘 툭 빼주시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자, 그 상태에서 크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미세하게 엉덩이 좀 실룩실룩 한다는 느낌으로만 왔다 갔다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걸으실 때 몸의 체중이 발 앞쪽으로 많이 쏠려 있기도 하고 종아리 앞근육을 많이 사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앞부분이 많이 타이트해져 있어서 지금 이렇게 같이 풀 때 좀 아플 수 있는데, 숨 후후 내쉬면서 자, 천천히 내 몸에 맞춰서 눌러주시면 돼요. 움직이는 게 힘들면 대고만 계시는 거 이제 아시죠? 천천히 할 수 있는 분들은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움직여주시고, 대고만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아파요 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종아리 앞근육이 많이 타이트해져 있다는 뜻이니까, 자, 이제 같이 풀어주면 돼요. 자, 살짝 올라가 볼게요. 몸을 살짝 위쪽으로 올려서 조금 더 아래쪽 종아리 부분에 닿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지그시 눌러주실게요. 요즘 이 동작에 좀 빠져있는데, 확실히 하고 나면 좀 이렇게 종아리 뭔가 굵기가 좀 달라지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효과가 딱 나타나는 동작이기 때문에 더 꾸준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또 10번 움직여 볼게요. 하나, 둘, 목 어깨 힘 빼주시고 시선은 매트 바라봐 주세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섯 번만 더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아요. 좀 아프기도 하면서 시원하죠? 자, 또 살짝 올라갈게요. 조금 더 아래도 지그시 눌러주시고. 종아리가 자주 붓거나 좀 많이 무겁다고 느껴지는 분들, 자, 이 부분 풀어주시면 도움 많이 될 거예요. 후후 내쉬면서 해주시고, 지금 내 다리의 느낌이 어떤지도 한번 느껴보세요. 자, 여기서는 더 미세하게 조금씩 움직여 볼게요. 왔다 갔다 10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자, 또 살짝 올라가 볼게요. 살짝 올라가서, 자, 또 지그시 눌러주실 거고, 이번에는 양손 깍지 끼는 게 아니라 그냥 팔로 매트를 받쳐주실게요. 할 수 있는 분들은 저처럼 조금씩 살랑살랑 왔다 갔다 해주실게요.
다섯 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잘하셨어요. 자, 이제 거의 다 했어요. 조금 더 아래로 내려서 이제 양팔로 바닥을 받치면 좀 많이 힘들 수 있으니까 손으로 매트를 받쳐주실게요. 자, 시선을 매트 앞쪽 바라봐주시고, 자, 여긴 지그시 누르고만 있어 볼게요. 10초 유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계속 지금처럼 아프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마지막으로 또 살짝 올라가서 이번에 어디 대주실 거냐면, 자, 발목 부분보다 조금 더 위쪽에 대주실 거예요. 자, 지그시 또 눌러볼게요. 여기서도 살랑살랑 움직여보고. 열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자, 이제 베이직 발을 어디에 대주실 거냐면 발목 앞부분에 딱 대주실 거예요. 그래서 발목 앞부분에 쏙 끼어 넣어서 이렇게 베이직 발 딱 대주시고, 자, 그 상태에서 좀 많이 아플 수 있어요. 엉덩이로, 자, 지그시 눌러주실 건데, 자, 누르고만 있어도 자극이 많이 올 거예요. 발목 부분은 특히나 더 풀어줄 일이 없죠. 이렇게 하고 나서 발등 스트레칭 하고 같이 승모롤링 한번 해볼게요. 자, 살랑살랑 10번 움직이고 발등 스트레칭으로 넘어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하셨어요. 천천히 돌아오시고. 자, 베이직 바 잠깐 옆에 놔주시고 발등 스트레칭 한번 해볼게요. 양팔을 최대한 뒤로 보내주시고 손가락이 내 몸쪽을 향할 수 있도록 해주실게요. 자, 그 상태에서 코로들이 마시고 후 내쉬면서 팔을 접어낼 때 무릎을 쭉 들어주실 거예요. 확실히 저는 평상시보다 지금 스트레칭이 더 잘 되거든요. 이거를 풀고 나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조금 더 잘 될 수 있어요. 자, 한번 세 번 가볼게요. 하나, 둘, 후 내쉬면서 무릎 업, 복부 힘주시고. 셋, 자, 두 번 더. 넷, 팔을 접어내면서 무릎을 들어주세요. 마지막 다섯. 올린 상태에서 5초만 더 유지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천천히 돌아오시고. 잘하셨어요. 자, 이제 다시 베이직 바 가지고 와주실 건데, 티칭밴드랑 베이직 바 연결되어 있는 분들은, 자, 쭉 잡아당겨서 쭉 늘린 다음에 베이직 바에서 분리시켜 주실게요. 자, 이제 베이직 바 가지고 오셔서 세로로 두시고, 자, 가운데 척추뼈와 왼쪽 날개뼈 사이부터 왼쪽 승모근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자, 천천히 위에 누워주시고, 이제 승모롤링 동작 다 아시죠? 자, 뒤통수 중앙보다 살짝 더 아래 베이직 바 위쪽 부분이 올라오면 위치는 거의 다 맞습니다. 자, 양 다리는 접어주시고 발 사이는 골반을 만큼 벌려주실게요. 자, 그 상태에서 가운데 척추뼈 부분이 닿지 않게 위치를 잘 왼쪽 승모근 부분에 맞춰서 놔주시고, 자, 놔주셨으면 천천히 머리를 들어서 양 손깍지 껴서 뒤통수를 받쳐주실 거예요.
자, 뒤통수까지 받쳐주시고 고개 너무 꺾을 필요 없어요. 시선은 그냥 천장 바라봐주시면 되고 머리는 1cm만 띄워주시면 됩니다. 자, 코를 들이마시고 후 내쉬면서 복부와 엉덩이 힘으로 천천히 엉덩이를 들어주시고 자, 이때 발이 너무 멀리 있으면 자극이 제대로 안 옵니다. 중심선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발이 살짝 엉덩이 쪽에 좀 더 올 수 있도록 맞춰서 해주시고 자, 브릿지 동작 하듯이 엉덩이를 높이 들어주실게요. 골반 앞쪽이 완전히 판판해질 수 있게 자, 그 상태에서 머리 1cm만 띄워주시고 엉덩이를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느낌으로 움직여주실 거예요. 자, 이때 포인트 팔꿈치가 얼굴 옆에 완전히 붙어 있어야 됩니다. 자, 50번씩 한번 가볼게요. 하나, 둘, 후, 셋, 후, 넷, 후, 다섯, 고개 꺾지 마세요.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후, 셋, 후, 넷, 후, 다섯, 여섯, 복부잉, 일곱, 여덟, 아홉, 스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팔꿈치 더 얼굴 옆에. 서른, 하나, 후, 둘, 후,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흔, 하나, 후, 둘, 후, 다 했어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쉰. 잘하셨어요. 머리 내려놓고 엉덩이 내려놓고 잠깐 쉴게요. 팔 천천히 내려놔주시고 손바닥 천장. 자, 그래서 50번씩 3세트 반복할 거고 지금 방금 한 세트 했으니까 나머지 두 세트도 나눠서 해볼게요. 자, 동작할 때 목 꺾이지 않게 주의, 엉덩이 바닥에 떨어지지 않게 엉덩이 계속 조인 상태에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깨도 풀면서 힙 운동, 복근 운동 같이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제 다시 천천히 머리 들어주시고 양손 깍지 껴주실게요. 천천히 엉덩이와 복부 힘주면서 엉덩이 들어주시고 엉덩이를 최대한 높이 들어주셔야지 상부 승모근 부분까지 풀어줄 수 있어요. 자, 또 가볼게요. 팔꿈치 얼굴 옆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팔꿈치 더 붙이세요.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서른, 하나, 후, 둘, 후, 셋. 자, 거의 다 했어. 조금만 더 힘내세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흔, 하나, 둘, 엉덩이 더 조이시고 더 올리세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쉰. 잘하셨어요. 머리 내려놓고도 잠깐 쉴게요.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자, 호흡 정리해주시고 자, 5초만 더 쉬었다가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 세트입니다. 자, 쭈글쭈글씩 어깨가 시원해지고 있는 게 느껴져요. 자, 한 세트 더 하고 반대쪽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양손 깍지 뒤통수 맞춰주시고 목 이렇게 꺾지 않아도 됩니다. 자, 시선 천장. 자, 엉덩이만 높이 들어주시고 복부의 힘. 자, 갈게요. 하나, 둘, 후, 셋, 후, 넷, 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후, 둘, 후,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하나, 후, 둘, 후, 복부의 엉덩이 더 힘주세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서른, 하나, 후, 둘, 후,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흔, 하나, 다 했어요. 둘, 조금만 더 힘낼게요. 자, 마지막 10번. 하나,
1, 2, 3, 4, 5, 6, 7. 자, 150번 했어요. 정말 정말 잘했어요. 자, 잠깐 숨 고르고 베이직법 위치 바꿀게요. 자, 천천히 천천히 몸 일으켜서 그냥 바로 반대쪽에 놔주시면 돼요. 자, 이제 오른쪽 승모근 부분에 놔주실게요. 자, 천천히 양손깍지 머리 뒤로 받쳐주시고 팔꿈치 얼굴 옆에 붙이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승모근 부분이 제대로 풀려요. 자, 복부 엉덩이 힘주면서 천천히 엉덩이 업! 자, 그 상태에서 머리 1cm만 들고 앞뒤로 왔다 갔다. 아, 50번 갈게요. 아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엉덩이 더 올리세요. 여덟, 아홉, 스물. 하나, 후, 둘, 후,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흔. 하나, 후, 둘, 후, 셋, 후, 넷, 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엉덩이 더 들어 올렸다가 천천히 내려오실게요. 잘하셨어요. 자, 왼쪽이랑 오른쪽 느낌이 똑같을 수도 있고 다르게 느껴질 수 있어요. 자, 항상 자극이 더 많이 느껴지는 쪽이 더 많이 경직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서 챙겨주시면 됩니다. 자, 잠깐 숨 고르시고 승모롤링 동작은 진짜 승모근의 효과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잠깐 했는데 벌써 어깨가 엄청 시원해요. 자, 두 번째 세트 갑니다. 양손 깍지 뒤통수 받쳐주시고 갈게요. 엉덩이 업! 자, 상부 승모근 꼼꼼하게 풀어줄게요. 아래, 둘, 후, 셋, 후, 넷, 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아래, 후, 둘, 후, 셋, 후, 넷, 후, 다섯, 여섯, 일곱. 팔꿈치 더 얼굴 옆에 엉덩이 더 들어 올려주세요. 마흔. 아래, 후, 둘, 후, 셋, 후, 넷, 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쉰. 엉덩이 더 들어 올렸다가 내려오실게요. 자, 천천히 내려오시고 이제 마지막 세트 남았습니다. 벌써 150번, 100번 했어요. 총 250번 했습니다. 자, 250번 했으면 나머지 50번 할 수 있죠. 자, 마지막 세트 갈게요. 양손 깍지, 팔꿈치 얼굴 옆에. 자, 갑니다. 엉덩이 천천히 들어 올려주시고 가운데 척추뼈 닿지 않게 위치 잘 맞춰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하나, 둘, 셋. 잘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힘. 다섯, 여섯. 엉덩이 더 올릴게요. 여덟, 아홉, 서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흔. 마지막 10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쉰. 내려오실게요. 와, 귀링스 너무너무 잘했어요. 자, 지금 벌써 300회 해냈습니다. 자, 이제 천천히 몸 옆으로 돌려서 자리에 앉아주실게요. 자, 이제 베이직바 다시 가지고 오시고 뒤집어서 티칭밴드 연결시켜 주실게요. 자, 연결시켜 주실 때 무조건 짧게 잡아서 쭉 눌린 다음에 쏙 끼워 넣어 주셔야지 되게 편리하게, 간편하게 끼워 넣어 줄 수 있으니까 자, 이 부분 꼭 참고해 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티칭맨드 길이 비슷하게 맞춰주신 다음에 베이직바 위에 앉아주실게요. 자, 승모롤링으로 이제 승모근 꼼꼼하게 마사지 한 다음에 어깨랑 등 운동을 하면 또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 제니숄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뒤로 넘겨서 X자로 교차시켜주시고 자, 딱 잡은 상태에서 엄지 따봉을 까먹는 비릉스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따봉을 했을 때랑 그냥 이렇게 주먹 쥐었을 때랑 완전 자극점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꼭 따봉 잊지 마시고 따봉한 상태에서 팔꿈치 옆구리에 붙이고 자, 갑니다. 밑팔, 아랫팔 90도 아시죠? 손 꺾이지 않게 주의. 시선은 살짝 위쪽 바라봐 주시면 돼요. 복부의 힘. 자, 갈게요. 아래. 둘, 셋, 넷, 다섯, 여섯. 팔이 뒤로 갈 때 후 내쉬어주시고. 일곱. 숨 꼭 길게 안 내셔도 돼요. 짧게 내셔주세요. 여덟, 아홉, 열. 열 번 더. 아래. 둘. 엄지를 최대한 뒤쪽까지 쭉 보냈다가 천천히 오는 느낌. 셋. 팔을 열어주셔야지 어깨가 같이 열리기 때문에 연 상태에서 1초, 2초 버텼다가 천천히 돌아오세요. 넷. 1초, 2초 이런 느낌으로. 다섯. 1초, 2초 버텼다가 천천히 돌아오시고. 여섯. 1초, 2초 이렇게. 일곱. 여덟. 아홉. 열. 팔에도 자극이 많이 들어갑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엄지 따봉한 상태에서 자, 팔 지금 뒤로 넘어가 있죠? 튕길 거예요. 열 번씩. 아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어깨 더 활짝.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쇄골 옆으로 길어진다고 상상하시면서 해주세요.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섯, 둘, 셋, 넷. 마지막이야.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쉰. 잘하셨어요. 자, 잠깐 티칭맨드 내려가 주시고 양손 털어주실게요. 힘을 다 뺀 상태에서 털어주시고 자, 깍지끼리 상태에서 팔 앞쪽으로 쭉 보냈다가 등도 동그랗게 한번 말아주세요. 천천히 돌아가시고 다시 한번 더 팔 앞쪽으로 쭉 보내면서 등을 뒤쪽으로 쭉 뽑아주세요. 복부 힘 주시고 내 손과 등이 서로 멀어진다고 상상하시면서 해주시면 됩니다. 천천히 돌아오시고 이제 양손을 뒤로 깍지 낄 거예요. 옆모습 보여드릴게요. 자, 그 상태에서 깍지 낀 손을 뒤로 쭉 뻗어주시고 턱 들어주실게요. 어깨 활짝 열어주시고 할 수 있는 분들은 팔도 이렇게 들어주세요. 다시 팔 앞쪽으로 쭉 보내면서 등 스트레칭. 다시 팔 뒤로 깍지 한 번 더. 주먹 꽉 끼워주시고 팔 살짝 더 들어주실게요. 턱 들어주시고 어깨 활짝. 거기서 할 수 있는 분들 손을 더 뒤로 뻗으세요. 쭉 뻗었다가 들어오실게요. 잘하셨어요. 자, 이제 마지막 한 동작 남아있습니다. 자, 이제 어떤 동작 해주실 거냐면 엔젤 숄더. 자, 실제로 어떤 뷰링스 분이 엔젤 숄더 동작을 꾸준히 하고 어깨가 많이 펴졌다고 이렇게 후기를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기를 듣고 제가 오늘 엔젤 숄더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효과가 좋으니까. 자, 이럴 때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같이. 자, 팔 W 만들어주시고 자, 갈게요. 아래. 천천히 돌아오시고 둘. 팔이 앞으로 나가면 안 돼요. 그냥 이 상태 그대로 옆으로 뻗는 느낌으로 갔다가 돌아오시고 셋. 돌아오고 넷. 복부 힘 주세요. 돌아오고 다섯. 스 내쉬는 게 힘들면 후 내셔주셔도 됩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번 더 하래. 둘, 셋, 넷. 축구하는 해주세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 했어요. 아홉, 마지막 스물. 갔다가 3초 버틸게요. 하래. 둘, 셋. 아, 잘했어요. 아이고, 팔이랑 어깨가 떨어질 것 같아요. 잘했어요, 브링스. 자, 양손도 털어주시고. 자, 이제 힐링 타임입니다, 여러분. 자, 티칭밴드랑 베이직바 분리시켜주시고, 분리시켜주실 때도 뒤집어서 쭉 돌려서 빼주시면 돼요. 자, 이제 침대로 오세요, 침대로. 핑크토핑 연결시켜서 침대에서 같이 풀어주실게요. 자, 후드학은 풀 거거든요. 그래서 자, 제가 하는 거를 간단하게 보시고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이제 침대로 오세요, 빙스. 자, 이제 핑크토핑으로 후드학은 풀면서 완전 힐링타임 가져볼 건데, 하다가 잠이 오는 분들은 그냥 베이직바 치우고 바로 주무셔도 돼요. 자, 슬로우 이완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물결 있는 부분이 내 몸 위쪽으로 올 수 있게 해주시고, 자, 천천히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풀어볼게요. 자, 이 부분은 스트레스 받기만 해도 빡 굳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너무 억지로 누르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몸의 힘 다 뺀 상태에서 천천히 왔다 갔다 해주실게요. 그래서 이렇게 후드학은 꼼꼼하게 풀어주시면 다음날 얼굴 붓기도 훨씬 덜하고 목도 훨씬 편안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두통, 편두통 있는 분들 풀어주셔도 도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진짜 시간이 없고 바쁜데 한 동작만 뭔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핑크토핑으로 후드학은 꼭 풀어주세요. 자, 천천히 왔다 갔다 10번. 호흡은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평소에 숨 쉬듯이 쉬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자, 네, 후드학은 한번 느껴볼게요. 천천히. 셋, 넷. 덜컹거리는 부분은 있는지 또 체크도 해보시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번 더 하네. 둘. 너무 시원하죠? 진짜 운동 후에 토핑 하는 게 더 진짜 꿀 같은 것 같아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자, 마지막으로 토핑을 조금만 더 아래 두실게요. 베이직바를 살짝 더 아래에 두고 그 상태에서 또 천천히 왔다 갔다 해볼게요. 자, 유난히 이렇게
덜크덩 덜크덩 걸리는 부분을 좀 경직이 되어 있다는 뜻이죠. 진짜 집에서 이렇게 마사지 샵에 가서 꼭 받는 것처럼 시원하게 내가 원하는 부위를 풀 수 있는 게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천천히 열 번 더 해볼게요. 아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자, 천천히 돌아오시고 자,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 자, 완전 꿀잠 잘 수 있죠, 이제? 모두 뷰티풀한 밤 되세요.